소각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제석골입니다. 성주산에는 숨겨진 보물이 또 있는데요. 최고봉 최상품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돌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광채가 난다는 보령 오석과 하얀 구름 같은 백운 상석은 우리나라에서 성주산 일대에서만 나온다니 보령의 보물로 꼽을 만한데요. 사람보다 돌 조각이 더 많은 곳 웅천 석재단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령에는 돌도 예술이구만. 돌도 예술이야. 이야, 돌 쪼는 소리의 주인공 석공의 장인 고석산 명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작업하시는데 작업하는데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돌 깨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부처님 상이죠 이게? 부처님이죠? 서산 마해삼존불. 마해삼존불. 북부 84호. 아, 마해삼존불. 네. 서산에 있는. 네. 이건 지금 얼마나 되셔서 기간이? 이거 좀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약 한, 계속 한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조금 하고, 예. 다른 작업 하면서. 아, 또 다른 것도 하시면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이게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아, 이게 그냥 멀쩡한 돌에다 이렇게 깨가지고, 이게, 작품 만드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작업이네요. 선생님, 좀 손 좀 한번 줘보죠. 일반인 손은 같진 않아요. 이게 명장의 손인데. 손이 다 자기. 한 50년 동안 돌을 두드리면서 작품 만드신 건데. 손바닥에 온통 군살이 배길 정도로 오랜 시간 오로지 정과 망치를 두드려 돌과 씨름하며 얻어낸 작품들. 볼수록 경외감마저 드는데요. 명인의 손에서 단순한 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돌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셀 수 없는 망치질로 돌을 쪼며 모양을 찾아가는 명인. 이런 명인에게 보령의 돌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게 오석인가요? 예. 네. 저 화강암하고는 사실 차이가 나네요. 색깔도 그렇고. 오석이 나는 나라가 인도도 나고 중국도 나고 뭐 네. 그 아프리카 외국에서도 그 오석이 이제 수입도 해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보령 오석만큼 보령 남포 오석만큼 색깔이 대비를 잘 시켜주는 그런 재질이 없어요. 그럼 뭐 최고라는 얘기예요? 아, 최고예요. 보령 오석 보령에서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이게 완전 이게 완성품이에요? 네, 네, 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이제 몇 개월씩 지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더 만지고 싶은 게 생겨요. 욕심이 생기시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자꾸 더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명장님은 이 작품 만드시면서 수십 작품을 만드시고 수백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동안에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꼽으라면 어떤 거? 거의 있던 소재 가지고 오는데 예. 이제 창작 예술이라고는 조각이 있죠. 예.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조각. 공무원이래 작품 내면 떨어지고 공무원 작품 떨어지고 늘 떨어지다가 이제 6년 만에 한번 이제 입전을 한번 했어요. 예. 근데 다른 데서 대상 받은 그 어떤 소감보다도 그때 입전 받은 게 늘 떨어지다가 한번 되니까 그렇게 그 감동, 예, 감격, 그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오래오래 가시겠네 그런 기억은. 예. 지극히 짧은 인간의 삶 넘어 천년을 가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귀하디 귀한 보석을 다듬듯 돌과 대화하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인데요. 길이 남기고픈 염원을 새기는 일입니다.